할렐루야. 좋은 아침이에요. 6월 5일 믿음의 길잡이 함께 볼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때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에 의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란 뜻이에요. 무엇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인가요? 바로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단의 본성을 닮았던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까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노란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변화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워야 해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 쓰여 있을까요? 맞아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해요. 미국에 가서도 한국의 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큰 위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의 나라가 바뀌었고 생명이 바뀌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공부하세요.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종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고 공부해요. 아멘.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생명은 영에 있고요. 내 영이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내 영의 생명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 변화된 생명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했죠? 각 나라에는 각 나라 고유한 문화와 법이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에서 살았지만 이제 거듭난 순간 생명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인식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종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고 공부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기쁘게 살아가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